네, 이데일리 TV부터 봅니다. 롯데 관광개발, S-OIL, 녹십자 랩셀, SH에너지화학, 위메이드, 진에어, 셀티온, 셀리드까지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YG엔터테인먼트, 롯데 관광개발, 게임빌, 아시아나항공, 호텔신라, 솔루스첨단 소재, 셀트리온까지 선정을 했네요. 매일경제TV입니다. KG이니시스, S-OIL, 동양생명, 셀트리온, 롯데 관광개발, 녹십자 랩셀, 위메이드까지 올렸고요. 자, MTN입니다. 신원, 대한항공, 포스코 인터내셔널, 하나솔루션, HK이노엔, 그리고 셀트리온, 위메이드 진에어까지 선정을 했네요. 네, 종목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오늘장에서 특징주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전반적으로 특징주들은 서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들, 좀 낙폭이 큰 종목이라든지 예. 아니면 오름폭이 큰 종목들을 좀 특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서로 극명한 수익률 차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을 꼼꼼히 잘 살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은 뭐부터 볼까요? 아무래도 좀 빠지고 있는 셀트리온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오늘 악재들이 좀 겹쳤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부 증권사에서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기대치에 밑돌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레퀴로나의 유럽 승인이 조금 지연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셀트리온에 대한 실적이 조금 감익이 될 것이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는 예상보다는 오늘 전반적으로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이 머크사의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동반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크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진단 키트와 관련된 주식들이 오르다가 백신이 얘기가 나오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빠졌죠. 그러다가 이제 백신 관련주들이 올라가다가 이제 머크사에서 치료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백신 관련주들도 빠졌다라는 거죠. 예. 결국 백신은 계속해서 부스터샷을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맞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치료제가 일단 나왔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백신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사라졌다. 그리고 백신이 높은 영업이익률을 구가하기에는 이제 힘들어졌다. 서로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백신을 굳이 안 맞아도 내가 코로나를 걸린다 하더라도 알약 몇 개로 치료가 된다라면 큰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예.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 백신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국내에서는 백신이 개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백신과 관련된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셀트리온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 종목들이 낙폭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그동안 백신과 관련해서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현재 지금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것은 미국에서도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직전 저점을 깬 상황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 단기적인 조정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오늘 과연 얼마만큼 낙폭을 잘 관리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향후 반등세를 시현할지 아니면 조정이 좀 깊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낙폭이 참 깊습니다. 7.46%까지도 떨어지면서 22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관련주들, 그러니까 이 머크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네.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종목들은 좀 수혜주로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이렇게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도 지금 좀 급락 형태를 보이는 그런 네. 상황들이거든요. 자, 앞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 레퀴로나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이슈도 남아는 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남아는 있는데 이미 시장에서 새로운 뉴스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경쟁사의 새로운 신약에 대한 개발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또 대형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동반해서 현재 지금 심리적으로 특히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오늘 다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반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글쎄요. 일단은 뭐 바닥 잡을 때까지는 어느 선에서 멈추느냐 이것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금을 좀 보유하고 계셨던 네. 분들은 오늘장을 좀 매수의 기회를 활용하실 수도 있잖아요. 절대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작이 되는 것들이 제가 예. 이데일리 TV에서 추석 전부터 현금 비중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다행스럽게 현금 비중이 있으시다면 계속 유지를 하셔야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진다라는 건 물론 이제 내일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예. 있죠. 뭐 그거에 대한 얘기 나오면 이건 되돌이표밖에 안 됩니다. 내일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전반적으로 조정세가 이게 그렇다고 해서 V자 반등이 나오느냐?
그럴 상황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나온다 하더라도 L자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7거래일째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외국계 창구에서도 매도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두 번째 종목은 S-OIL입니다. S-OIL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 오늘 뭐 OCI라든지 하나솔루션도 올라가고 있고 S-OIL도 올라가죠.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현재 지금 에너지 가격에 대한 동반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 부채 한도와 협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현재 지금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협상할 가능성도 일부 대두가 되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현재 지금 화석연료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S-OIL 같은 경우 정제 마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수출 품목 1위가 정제 마진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따른 S-OIL의 현재 지금 주가 움직임이 견조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에너지주들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물론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에너지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 가장 높은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시장에 있어서 경기 방어주의 역할을 오히려 이런 에너지주들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의 접근은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S-OIL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상승력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장에서도 2%대 강세인데 지금부터도 관심을 갖는다면 매수 시점은 좀 어느 정도 오늘 일단 좋을까요? 조금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하루 이틀 정도 보신 다음에 매수를 하신다라는 건 좋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서둘러 매도하실 필요는 절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OIL이었네요. 자, 마지막 종목도 궁금합니다.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 지금 오늘 현재 위드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는 좀 탄력성이 상당 부분 떨어지는 부분들은 좀 일부 있습니다. 그동안 먼저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부분들도 그러니까 상승폭이 좀 제한된 부분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업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화물뿐만이 아니라 여객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현재 호조세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객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현재 규제가 주목되고 있고 이제 치료제까지 나오게 된다면 위드 코로나 시대는 좀 더 빨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지금 조금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만 아시아나항공과 합병 부분에 있어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뉴스들보다는 전반적으로 국제선에 대한 노선에 대한 증가폭 상대적으로 오늘은 LCC가 강하긴 합니다만 LCC가 실적을 제대로 내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LCC 같은 경우 자본 확충도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가장 자유롭다라는 게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이고요. 따라서 대한항공에 집중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주로서 항공 쪽을 본다면 대장주인 대한항공을 보는 것이 좀 더 긍정적이다라는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탄력은 좀 상대적으로 둔화된 것으로 보이실 수 있겠지만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고요. 33,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